TV. 수고했어요. 안녕하세요. 단어부터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시작해보겠습니다. Look. L-O-O-K. 그렇죠. 그 다음에 There. 있다 말고 그냥 많은 Many. 그렇죠. 자, 이게 교재에는 Many가 나오죠. 근데 선생님 하나 더 가르쳐주고 싶어요. 자, Many는 Many 뒤에 셀 수 있는 명사의 복수형을 항상 씁니다. 그래서 많은 책 꼭 이렇게 써야 돼요. Many books 반드시 이렇게 여럿의 형태 써야 됩니다. 됐습니까? 그런데 영어는 우리말로는 이것도 많은이고 이 지금 이제 가르쳐줄 것도 많은인데 이걸 구분해서 써야 돼요. 영어에선 양이 많다 라고 얘기할 때는 much 하고 셀 수 없는 거 이런 거 씁니다. 그래서 많은 물 much water, 많은 책 many books. 됐습니까? 그래서 이 뒤에는 셀 수 없는 명사들이 이름씨들이 옵니다. 됐습니까? 구분했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Child. 발음이 그렇던가요? 어쨌든 스펠링은 C-H-I-L-D. 오케이. 그리고 얘는 발음이 Child가 아닙니다. 뭐 이로 발음 한번 볼까요? 어린이들 Children. C-H-I-L-D. 그 다음 R-E-N. 그렇죠. 얘는 Children인데요. 얘는 Children인데요. 아이가 무슨 소리 내고 있어요? 이 소리 내죠. I가 가진 세 가지 소리가 있는데요. I, E, O입니다. I라는 소리가 날 수도 있고 E나 O 소리 낼 수 있는데 여기서는 E니까 Children이에요. 근데 얘는 Child가 아니에요. Child. Okay. Child의 Child. 됐습니까? 그래서 가끔씩 발음 문제로 출제되기도 합니다. 이거 I 소리 내는 거 알고 있냐? 그 다음에 얘 E 소리 내는 거 알고 있냐? 그리고 또 다른 특징은 보통은 이렇게 해서 어린이들이라고 표현하죠. 근데 얘는 이렇게 안 하고요. 아예 단어의 형태가 바뀝니다. 이걸 보고 불규칙 복수형이라고 해요. 원래 S나 ES를 붙이는 건 규칙이고요. 오케이. 계속해서 공원? Park. P-A-R-K. 그 다음에 boy? Boy. 그 다음에 계속해서 여러 개가 있으면? There are. 고요. 그 다음 하나가 있으면? There is. is라는 거 이제 잘 알고 있죠. 그 다음 어디 어디에서 어디 어디에? At. 오케이. 그 다음에 어린이들 봤고요. 그 다음 운동장? Playground. P-L-A-Y-G-R-O-U-N-D. 그렇죠. Play. 합쳐진 말이죠. 놀다라는 play와 ground. 땅이란 뜻의 ground. 합쳐서 노는 땅이니까 운동장 놀이터죠. 오케이. 또 다른 하나? Another. A? N-T-H-E-R. 그렇죠. 얘는 on 이란 말과 other가 합쳐진 말입니다. on은 하나란 뜻이고요. other가 다른. 그래서 다른 한 개, 또 다른 하나 이런 뜻으로 another를 씁니다. 오케이. 그래서 스펠링 모두 훌륭하고요. 선생님이 추가적으로 여러 개가 많다고 할 땐 many지만 셀 수 없는 것의 양만 많다라고 얘기할 때는 much를 쓴다라는 것도 알려드렸고 그 다음에 얘 child인데 S 붙여서 childs 되는 게 아니고 children이라고 아예 모습이 바뀐다. 보통은 공원들, 남자아이들, 운동장들, 뭐 표정들 이런 식으로 S를 붙여서 여럿을 하지만 child는 children이 된다는 것도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문장들 만나보겠습니다. Look, it is a park. Look. It is a park. 그래서 a park. look은 빼버리고 묻는 말에서 a park란 대답이 듣고 싶었다. 그럼 뭐라고 물으면 되겠다? Is it a park? 그것은 공원이니? 라는 질문인 거고요. 이 대답이 듣고 싶어. 그럼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고? Where? 어디니? 그랬더니 그것은 공원. 무엇이니? 공원이다. 죠. 그것은 뭔데? 그거 뭐야? 그거 공원이지.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으면 된다? What is it? What is it? It's a park. 됐습니까? 오케이. 얘가 where가 되고 싶으면 여 앞에다가 뭘 써야 돼? A park 앞에다가 뭔가를 써줘야지 where, what이 아니고 where로 바뀝니다. 좀 이따 나오죠.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There is a boy At the park. There is a boy at the park. A boy. 앞만 길어봤자 it. 남잔데? He. 니까 he랑 같이 쓰는 비동사 is가 있어서 이렇게 하나가 있다고 했으니까 there are가 아니고 there is 했고요. 그 다음에 at the park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 Where. 어디에가 된 거죠. 이런 걸 보고 전치사 앞제빗이라고 합니다.
앞에 이름씨 앞에 붙어서 무엇을 어디로 바꿔줍니다. 됐습니까? 뭐 in the room 이런 거 있어요. on the desk, on the wall 이런 것들.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It is a park. 그렇죠. It is a park. 오케이, 그래서 a park라는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묻는다고? What is it? What is it? It is a park. 오케이, 다음. There are children. At the park. 그렇죠. There are children at the park. Children 안만 길어봤죠? They. 그렇죠. 그러니까 they are 어울리죠. 예. 제가 학교에서 킴보를 해가지고 3시 30분에 맞춰가지고요. 예. 숙제를 못했어요. 오케이. 아니, 숙제는 했긴 했는데요. 외우지 못했어요. 네, 알겠습니다. 숙제는 좋다고 외우지도 못했어요. It is a playground. It is a playground. 그렇죠. Look, it is a playground. 오케이, 그래서 a playground라는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묻고 답하면 된다고? What? 그렇죠. 계속 얘들은 이름치니까 what에 대한 대답들이에요. 오케이, what이나 또는 who에 대한 대답들을 보고 이름씨라고 합니다. 명사. 여기서 어디에? At the playground. There are children at the playground. 좋고요. 계속해서 It is another playground. It is another playground. 동네방네 다니면서 공원이랑 운동장, 놀이터 이런 데 구경 다니고 있는 것 같네요. 여러분, at the park. 그렇죠. Many children도 뭐 안만 길어봤자 똑같이 day죠. 됐습니까? 둘 이상이면 day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수고했습니다. 훌륭합니다. 어, 그렇죠. 못합니다. 못합니다, 저는. 선생님 그러면 선생님 그거 뭐였지? 단발 그거 가발 쓰고 다니면 이제 연락 될까?